안녕하세요. 위클리 포커스의 이승주 기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주간의 주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정부가 부실 시공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부영과 대림 건설에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두 건설사 모두 별다른 처분 없이 정상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2월 국토부는 부실 시공이 드러난 부영에 벌점 30점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연초에 국토부와 결정을 전달받았음에도 10개월가량을 끌다 작년 말에서야 부영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나마 부영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부영은 수년간 신규 사업 수주 등 평소와 같은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림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2017년 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림 산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대림 건설에 대한 징계 자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얼마 전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최근 임페리얼 브랜드를 매각한다고 밝혀 추가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매각 사유를 발렌타인과 앱솔루트 등 글로벌 브랜드에 주력하기 위함이라며 밝혔지만 노조는 임페리얼 브랜드 매각을 생존권 위협으로 보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지난 2년간 프랑스 본사로 3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지급했다며 직원의 희생을 담보로 이익만 챙기려는 먹튀 경영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져 일반 제품보다 두세 배나 몸값이 높은 소규모 목장 유제품 일부에서 대장균과 황색 포도 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대장균은 구토와 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농업해산법인 은하목장의 제품과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스트링치즈입니다. 은하목장의 제품에서는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청솔목장의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만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은하목장과 청설목장은 이번 결과에 미생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모두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에 통보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웨스턴 유니온과 손잡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로 1분 안에 송금할 수 있는 WU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돈을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가 없어도 영문 이름과 국가, 보낼 금액만 입력하면 송금이 완료되기 때문에 평소 해외 송금이 잦은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미국 달러화 기준 3,000달러 이하는 6달러, 3,000달러 초과는 12달러로 기준 웨스턴 유니온 해외 송금 수수료에 비교해봐도 최대 95%가량 저렴합니다. 임금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홈플러스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 9개 점포의 노조원 400명이 참여한 부분 파업이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파업에 앞서 밝힌 요구 사항은 단 하나, 최저임금의 온전한 인상이었습니다. 노조는 홈플러스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기 위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근속수당을 산임 범위에 포함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설날을 전후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고 8,350원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다며 노조 파업 철회 등이 예상되지만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민생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민생정책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다양한 귀성길 대책과 혜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KTX를 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기성하며 티켓값을 3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줍니다.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실시간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지체가 시작된 구간과 정체 예상 구간, 그리고 이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 도로를 안내해 정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소식도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된다는 소식이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의 이승주 기자였습니다.